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비트나인 9,400원에 20%예요. 몇 시간 비중은요? 9,400원에 20%.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AI하고 연결된 종목이라 그래서 3월에 산 건데 이렇게 네. 올라가다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지긴 했지만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네. 많이 보면 우리가 신규주라고 그러잖아. 신규주. 네. 신규주는 매매라고 해요.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신규주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왜 그러냐면 가격의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시간이 필요해. 거기다 보면 우리가 신규주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아, 이 주가가 언제 자리 잡고 주가가 다시 가격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거의 다 2년이에요. 2년. 2년 주기로 돌아요. 그때는 올라가더라도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신규 상장할 때 급등했던 종목은 다 빠져요. 많이 빠져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 BT라인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묶여갖고 움직인 건데,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시가총액이 많지 않던데요. 600억. 조그맣잖아요. 네. 조그만 것들은 거의 다 결론은 뭐냐? 내 가격에서 바로 수익이 딱 난다고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가총액 조그만 거다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온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끌려다녀요, 종목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왜 오래 걸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봐봐요. 여기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많이 터졌냐? 그건 거래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슈가. 이슈가.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A집, B집 있잖아요. 근데 A집이 막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음식을 먹고 싶어. B집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느 줄에 설 거예요? A, 왜 먹지도 않는데 우리 막 줄 서 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보고? 그렇죠. 거래. 네, 거래. 거래가 쫙 서 있는 거 보면 이게 거래라 그러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쫙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맛있겠다라고 줄 서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을 볼 때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거 걱정인 거잖아요. 어차피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더 사지도 못해요. 비중이 높아서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사지 말아라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좀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대형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떨어지면 사이클이 돌아와서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코스닥 조그만 종목을 사진 않아요. 그죠? 맞지 않을까요? 위험하잖아. 실적도 없고 막 영업이익도 안 좋고 단기 수익도 안 좋고 매출도 안 좋고 막 이런 주식을 사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 때문에 개인들이 끌어올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테마 이런 테마로 몇 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큰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면 자기들이 땡겨 올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땡겨 올려요. 지분율이 많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손해봤다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 테마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굳이 팔지 말고요. 있어요? 그러면 손절하실 거예요? 아,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주식을? 예. 그때 막 못 모르고 했다가 놀래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있길래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해서 종목을 인지소프트하고 비트나이고 같이 종목을 받았는데 두 개 다 그렇게 안 올라가고 12,000원에 이걸 편입을 하라 그래서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계속 떨어져서 제가 그분한테 또 한번 물어봤더니 갖고 있어라 계속 이러는데 계속 떨어져서 손해가 많아서 팔기도 그렇고.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도 보고 공부해야죠. 선생님 거 제가 주식코너 네. 책을 한 권 샀어요. 네. 김형군님과. 아,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보니까 약간씩 눈이 이제 뜨이는데. 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 보니까 거래량 이런 것 같은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 경제학에서 내가 그 자본시장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중 포인트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지나가는 거는 이제 경험인 거잖아요.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성숙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잘 이겨내다 보면 아 다음에는 이 자리는 사지 말아야겠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잡혀요. 그 과정이 좀 힘들 뿐이지 이것도 잘 일하게 하면 돼요. 그래 그다음에 이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꺾인 자리를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신 가격은 이 고점에서 쭉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각이 높았잖아요. 여기 보면 사신 가격이 작년 11월이면 이 각이 높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각이 높았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다른 각보다 여기 뭐 움직임이 없던 각보다는 이 각이 되게 셌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꺾인다 그러면 최소한 21선이라 그래요. 21선 깨진다 그러면 손절해야 돼.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알겠죠? 네. 그걸 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튀어요. 왜 그러냐면 매집봉이 들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네. 그렇지 이거는 한 번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럼 제가 본 게 맞는지 매집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돼 있어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돼 있어요. 네. 매집 돼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면 거래가 빠지면서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하고 거래가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뭐 매크로 변수 뭐 실적 이거는 뭐 뒤에요. 수급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매집이 됐냐 안 됐냐. 매집이라는 거는 이 거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도망갔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줄을 쫙 서 있는 게 줄을 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나가야만이 이 주식은 끝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를 많이 잡혀놓고 주가를 땡겼는데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바닥을 찌더라도 갖고 있으면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손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9천 원까지는 갖고 있어봐요. 네. 9,000원까지요? 네,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안 좋아요. 이 시가총액 좁다는 거는, 시가총액 작다는 거는, 이거 시가총액이라는 건 시장의 가격이에요. 실적이 안 좋고 성장성이 좀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